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또 핫하게 뜨고 있는 이미 많은 분들이 드셔보셨겠지만 또 다시 한번 유튜버님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명랑 핫도그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준비한 맛은 총 3가지 맛이고요. 한 가지 제 가장 우측편에 있는 거는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는 숯불감귤 맛,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통 모짜렐라, 그리고 좌측에 딱 눈으로만 보셔도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감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맛을 준비해 왔고요. 저는 원래 제로코크를 마시는 사람이 아닌데 이 라벨에 속아갖고 어쩔 수 없이 제로코크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숯불갈비 맛 핫도그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 설탕이 엄청 단데, 숯불갈비 맛이, 이거 맛있는데요? 약간, 숯불갈비 핫바에, 정말 맛있는 튀김옷을 입힌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진짜 햄 모양이 사각형이잖아요. 여기 실제로 탄 모양도 있는 거 보면은 실제로 좀 구우신 것 같기도 하고, 훈연 맛이 그렇게 없진 않거든요. 아, 이 핫도그에 설탕 뿌리는 건 누가 맨 처음에 개발했을까요? 너무 좋은데? 두 번째는 이제 통 모짜렐라 핫도그인데요. 근데 제로코크도 제로코크 같지 않게 맛있네, 요즘엔. 안에 보시면 진짜 치즈밖에 없어요. 이전 그 숯불갈비 핫도그는 그 안에 있는 햄 맛이 굉장히 강했는데, 얘는 그냥 그 치즈의 약간의 소금기와 고소한 맛이 바삭한 튀김옷과 이렇게 바삭한 설탕 이 식감에 더해져서 케찹이랑 어우러지니까 굉장히 맛있네요. 얘는 비슷한 맛이 그거네요. 햄버거 가게 가서 치즈 스틱 달라고 하신 다음에 설탕 뿌려 드시면 이 맛일 거예요. 굉장히 인스턴트하고 몸에 안 좋지만 맛있는 맛. 마지막 핫도그를 먹어볼 건데요. 이게 감자인데, 아, 먹을 수 있을까요? 약간 옛날 뭐 독수리 오영제나 무슨 만화 보면은 거기 핵폭탄, 이렇게 원자폭탄이라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생긴 게 혹시 산이 크긴 한데
얘는 일반 햄이 소시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this one is a potato flavor and have plain sausage on it. 우선 소세지가 짜요. 소세지가 짠데 설탕이 달고 감자가 감자의 그 약간 짠맛과 단맛을 중화시키는 그런 약간 고소한 맛? 감자만의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이 어우러지니까 굉장히 맛있는데 케첩이 신나는 순간 이건. 이게 감자 튀김 거잖아요. 감자 튀김에 케첩이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맛있네요. 진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일반 핫도그에 감자 튀김 같이 먹는 맛이긴 한데 그래도 설탕이 있으니까 좀 낫네요. 네. 네, 오늘은 명랑핫도그를 사와서 먹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일반 이렇게 시장이나 혹은 마트에서 파는 냉동 핫도그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튀겨주니까. 양도 충분히 훨씬 많아서 좀 식사를 적게 하시는 분은 핫도그 하나로도 충분히 식사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오늘 먹었던 것 중에서는 통 모짜렐라 도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게 어렸을 때 치즈스틱 롯데리아에 처음 나왔을 때 먹었던 그 느낌이었거든요. 네.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